선생님 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네, 예전에 좀 다녀봤는데요. 네. 그러면은 제가 좀 말을 편하게 해드릴게요. 네. 근데 제가 크게 나오는 말은 네. 선생님도 사주팔자가 조금은 특이하다 그러세요. 어찌 보면은 내가 남자의 육신이지만 네. 속을 들여다봤을 때는 여자의 사주다라 그러세요. 근데 선생님도 가만 보면은 집안에 저희처럼 신출이 유공한 형국이시고 또 한편으로 내가 부모의 그늘에서 살아야 되는 사주가 맞다만 그러지 못하고 어찌 보면은 내가 홀로 일어났어야 되는 사주다라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참 웃긴 게 선생님 사주가 법사 사주거든요. 예전에도 그런 소리 좀 들었는데요. 근데 웃긴 게 지금도 선생님이 가정이 있다 한들 네. 내가 그 가정에서 선생님이 편치가 못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선생님이 이상하게도 나를 이끌어주는 이가 있기보다는 나를 험담하거나 모함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자꾸만 주눅들고 억압받고 사는 그러한 형국이다라 말씀을 주시거든요. 좀 그러세요? 네, 좀 그런 편인데요. 좀 그런 게 아니라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선생님도 어디를 가서 내가 인물 자랑, 호명 자랑을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항시 내가 뒤로 빠져 있어야 되는 형국이고 근데 또 웃긴 게 선생님한테 조상의 가물 또한 굉장히 시게 내려와요. 네. 선생님. 네. 뭐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세요. 아니 맞는데요. 왜 자꾸만 나는 선생님이 여천기가 빙의가 돼 있다 그러죠? 그거는 빙년 잘 모르겠는데요. 감돌아 있어요 선생님한테.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네. 자꾸만 내가 대차게 걸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소탐해지는 형국이고 뭔가 불합리한 상황에서 내가 크게 소리를 지를 법도 한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속으로 삼키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한테 괜히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야 냅둬. 근데 지금도 선생님 내가 앉은 자리가 불안하다 그래요. 네. 지금 일은 하세요? 아니요, 그냥 일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지금 학교 쪽으로 갈까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앉은 자리도 불안해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려 그래요, 선생님? 그래도 산 사람 입에 네. 산 입에 거미줄은 치겠냐마는 너무 심한데? 지금 선생님 직업학교를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직업학교를 가더라도 선생님 뒷심이 너무 약해요. 끝까지 할 수 있겠어요? 끝까지 해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가봐야 좀 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생각부터가 선생님이 뭔가를 내가 해내야지 할 수 있다 이게 없어요. 선생님 네. 죄송한데 죽기 살기로 하세요. 죽기 살기로 하세요. 내 인생은 내가 변화시켜야지 누가 옆에서 변화시켜줄 수가 없잖아요. 집이 잘 살아서 선생님이 유산을 많이 받으면 상관이 없어. 그것도 아니잖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선생님? 오늘 뭐가 궁금해서 왔어요? 그 집에 잠옷이 농약 냄새 나고 향 냄새 나고 그런데 그것도 좀 그렇고 엄마하고 누나가 사는데 좀 추운 점 많거든요. 좋을 땐 좋은데 좀 싸우고 하면서 그것도 좀 묻어보려고.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선생님 신출이 유공하시다고 법사 사주다고. 근데 선생님 같은 분이 무당하면 안 돼. 신을 못 모셔. 내가 손님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안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어디를 가더라도 신명을 좀 퇴송을 시키세요. 그게 맞아요. 근데 선생님 집에서 유튜브 봐요. 네. 뭐 유튜브 보니까 이거 뭐 신청을 하셨겠죠. 이런 거 보다 보면 매력적이죠. 매료되죠. 선생님 스스로 기도해요? 아니요, 기도는 안 하는데요. 그러면? 그냥 뭐 유튜브만 보고 이렇게 끝내고 그냥 기도문 같은 건 안 하고 선생님도 스스로가 내가 좀 신가물인가 신이 있나 이런 생각은 하죠. 네 가끔씩 그렇게 그죠. 네. 그게 선생님 가상빙이야. 선생님 내 신명은 조상이지 신명이 아니에요. 높은 천신이 아니요. 무당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보라 보니까 좀 보게 됐는데 그죠. 네. 근데 선생님이 아니라고 했지만 나 보이는 거는 선생님이 스스로가 뭔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아.
흔히 말해 사람이 신념을 갖게 되면 무서워질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딱 그 케이스. 흔히 말해서 내가 사람의 죄는 없다. 이건 조상 탓이다. 신 탓이다.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분리실도 아니고 외계실도 아니니 이 신은 선생님이 조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어디를 가서든 신명 자정굿을 하시던 흔히 말한 눌른굿을 하시던 좀 하시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청계 하나가 자꾸만 선생님한테 따라들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내가 남자의 몸이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향수 냄새 한 번씩 방에서 나는 것 같고 그런 텐데 한 번씩 잘 때 누가 몸을 맞추는 것 같고 싸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청기라니까 그게 빙이에요. 선생님한테 지금 감돌았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그러한 걸 5년 중에 느끼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조치를 좀 취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스스로가 지금 힘메가리가 없어요. 네. 흔히 말해 직업학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야. 네. 선생님 생각으로. 네. 근데 먹고 살려니까 가기는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야지 정부에서도 돈을 지원받을 거고. 네. 선생님 제발 좀 일어서서 걸어가세요. 네. 앉아있지 마시고. 네. 제가 할 말은 이게 다거든요. 뭐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건 그냥 다 들어서 가지고 없는데요. 잠시만요. 네.